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요새 학교에 드론 갖고 계신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제가 학교에서 드론 수업을 운용하는 방법을 좀 튜토리얼, 매뉴얼로 3부작을 기획을 했었어요. 그첫 편이 드론 선택 방법이었고, 그게 작년 5월에 올라갔더라고요. 1년 4개월, 5개월 만에 2편이 나왔습니다. 아, 제가 뭔가를 까먹은 듯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돌이켜보니 여기 지금 시리즈가 안 올라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영상은 드론 실을 구축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영상에서 드론 선택에 대한 내용을 배웠다면, 두 번째 영상에서는 드론 실을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지, 어떤 장비를 사면 좋을지, 유의사항은 뭐가 있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딱 필요한 것만 잘 사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겠죠? 자, 우선 드론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넓은 교실이 필요합니다. 이 넓은 교실이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건 원래 과학실이었는데 여기는 1년 사용하고 이 교실을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교실 두배 정도 되는 사이즈였고 그래서 이제 옮긴 교실이 여기예요. 여기는 일반 교실 사이즈죠. 여기도 일단 빈 교실이라 제가 드론실로 좀 개조를 했습니다. 이런 넓은 교실이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드론이 날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또이 층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드론이 아무래도 상승 하강 기동을 해야 되는데 보통 층고가 2m 50? 뭐한 3m 안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높이가 낮으면 제약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건 사실 강당이에요. 강당은 층고가 굉장히 높죠. 대신에 강당이 좀안 좋은 점은 드론 전용으로 쓸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다른 체육 수업, 기타 무용 수업 이런 수업들이 항상 있는 곳이라서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저는 이런 어떤 드론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드론을 날리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여러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드론만을 위한 교실 하나는 꼭 구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것처럼 빈 교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방금 보여드렸던 그 교실 바로 앞 복도예요. 저는 여기를 택한 이유가 앞에 복도에서도 비행을 할수 있고 교실에서도 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여기를 택했는데 일단은 이런 넓은 교실 하나를 선택하셔서 구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천드리는 건 이제 안전망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자와 드론을 비행하는 그 드론에 딱 구별을 지어주는 거죠. 제가 지난번 그 1편에서 혹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드론은 한 번에 10명 이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10명이라도 교사 한 명이 10명 학생을 다 케어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행할 수 있는 조종자의 공간, 그리고 드론이 날아다니는 공간을 꼭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전망을 구축을 한다든지, 이 공간을 분리한다든지 하는 게좀 필수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충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뭐 멀티탭 그리고 충분히 드론 개수의 곱하기 3에서 곱하기 5 정도의 배터리를 좀 구축하셔야 되고,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하나씩 충전하면 세월아 네월아 오래 걸립니다. 학교에서 교육하는 완구 드론 같은 경우 평균 비행 시간이 3에서 5분, 충전 시간은 한 3, 40분 걸려요. 그러니까 3분, 5분 날리고 3, 40분 동안 물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티 충전기가 필요해요. 멀티 충전기가 뭐냐면 한 번에 한 4개, 5개씩 배터리를 꽂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동시에 충전되는 경우도 있고 순차적으로 충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멀티 충전기가 있으면 그래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충전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론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라벨링이 필수입니다. 드론에 라벨링, 지금 사진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드론마다 라벨링을 해놨고요. 배터리도 번호순으로 꼭 라벨링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충전을 한 배터리, 사용한 배터리, 사용 안한 배터리를 분류할 수 있는 어떤 뭐 상자라든지 이런 것도 꼭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 운용하다 보면은, 배터리 막 섞여 있고 어떤 게 충전한 건지 막좀 헷갈리다 보면은 아 이래서 라벨링하라 했구나 좀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랜딩 패드예요.
큰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요 작은 것만 쓰셔도 됩니다. 한 20cm, 25cm 정도 될 거예요, 지름이. 사실 이게 실내에서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땅바닥이 평평하고 지형이 안정적이니까. 그래도 이 랜딩 패드가 있으면 이륙착륙 포인트에 맞춰서 정밀하게도 비행을 하고 정밀하게 조종을 할수 있는 어떤 목적성을 띠기 때문에 상당히 추천을 드리고요. 요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게 게이트예요. 드론 게이트라고 하는 건데 높낮이도 다르고 또 저희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게이트 중에는 LED가 있어가지고 드론이 통과하면은 숫자가 올라가는 게이트도 있어요. 제가 뭐 특정 게이트를 추천드리는 거는 상품을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잘 검색하셔서 쓰면 되고 게이트를 충분히 확보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이 게이트는 비행 수업할 때, 뭐 코딩 수업할 때, 장애물 회피, 장애물을 뭐 통과하는 코스 비행, 게임, 뭐 아주 여러 가지로 쓸수 있는 다재다능한 물품이에요. 거의 뭐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긴 한데 이런 체계적인 사용 규칙이 있으면 좋습니다.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고 드론을 소중히 다뤄야 하는 거 학생들이 꼭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드론이 재밌고 좀 되게 소중히 다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막대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를 방지하는 팁 중에 하나가 아까 드론에 라벨링을 해놨잖아요. 그 라벨링을 학생 한 명당 한 대의 드론씩 배정을 해주면 자기 드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막 날리지 않습니다. 엄청 소중히 다뤄요. 요거 좀 약간 꿀팁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드론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항상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리튬 폴리머 배터리이기 때문에 불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옆에 있을 때만 충전을 해놓고 다시 말하면은 충전기를 꽂아놓고 뭐 그냥 퇴근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 후에는 항상 뒷정리를 잘한다. 뭐 이런 것들 규칙으로 잡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축제 기간 때 그냥 간단하게 전시를 했던 건데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드론이라고 해서 드론만 날리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추가 교구들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모형 글라이더. 어렸을 때다 과학의 날때다 날려보셨죠? 글라이더랑 고무동력기 이거 있고. 그리고 이거, 스티로폼 비행기. 색칠 안된 하얀색 하얀색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 될때 하나씩 꾸며보게 하고, 또이 비행기를 가지고 항공 역학적인 요소를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또 교구이고 여기 앞에 보시는 거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종이로 만든 거예요. 이또 키트인데 다양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뭐 대한항공도 있고 블랙이글스도 있고 엄청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 심지어 좀잘 날라요. 잘 날리면 50m도 난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공과학의 원리를 알수 있는 그런 교구인데 뭐 가격도 저렴하고 드론 수업이라고 해서 다 드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공과학적인 요소, 원리 이런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업 교구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게 풍선이에요, 풍선. 풍선은 왜 있냐면은 풍선 터뜨리기 게임 같은 거 있거든요. 뭐 이거는 3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드론 수업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쫙 짜서 진행하다 보면은 게임이나 경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 랜딩 패드, 그리고 게이트, 여기에 풍선이라는 요소까지 더해지면은 더 재밌게 수업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공방인데요.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 드론이라는 게 날리다 보면은 정말 잘 고장이 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뭐 선이 납땜이 떼진다든지 아니면은 모터가 나갔는데 그냥 뭐 갈아 끼우면 되는 그 정도의 문제, 프로펠러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교사가 어느 정도 손재주만 있으면 고쳐서 쓸수 있고 그러면 훨씬 더 오래 잘 날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천은 드려요. 드라이버라든지 뭐 인두기 이런 납땜 뭐 이런 것들 갖춰 놓으면 좋은데 그럼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사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할수 있으면 해 놓으시면 좋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넓은 교실을 확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넓고 드론을 위해서만 쓸수 있는 그런 실 또는 공간을 꼭 확보를 해놓으시고 이 공간이 야외인 건 저는 절대 비추예요.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용으로 날리는 드론 중에 야외에서 날릴만한 드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을 조종하고 비행하는 공간은 분리될수록 좋다. 그리고 충전 시스템을 구축할 것. 그리고 드론과 배터리는 반드시 라벨링을 해두셔라. 랜딩 패드나 게이트 같은 용품들을 구비하시고
체계적인 사용 규칙을 세우신 다음에 다양한 교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구입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다. 그리고 혹시라도 손재주가 있거나 아니면 열정이 있다면 수리할 수 있는 간단한 키트 정도는 구입해 두시면 드론을 오래오래 쓸수 있습니다. 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교에서 드론 수업을 운용하는 두 번째 편, 드론실 구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3편은 이게 좀 찐이에요. 드론 수업을 진행하고 드론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을 짜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